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2024년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제 앞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 살과 살배를 다 찢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와 물을 다 쏟아 바쳐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서 정말 거듭나게 해 주셨어.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므로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천국 백성이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시민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만 우리 영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이다.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정예배당의 모든 식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식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한몸 한뜻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하면서 24년도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후회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준중예부당에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셔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어린 생명들이옵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이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혜대로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 아이들이 컸어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어린이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힘을 얻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하여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간절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7번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람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사랑 당신 마음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과 또 불순종 시에는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무슨 땅? 어떤 땅? 형용사,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은 땅 자체가 비옥하거나 옥토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땅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땅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여기나 저기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도록 그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감동의 물결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의 글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삼가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가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10절에 가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어 숨이 쌍과를 이루고 있죠.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10절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18절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지요. 네가 만일 가정법을 써서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두 명령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조가 이제 드러났죠? 구조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뭐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구조화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본문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뭘 말하려 하는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모세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뭐죠? 14절에 보면 14절 중간쯤에 원문에는 없는데 개역개정 번역자가 슬며시 넣어놨어요. 아마
그 원문의 의도를 잘 살려서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죠?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할 행동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놔요. 미래의 일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을 어디에 기반하여? 과거에 기반하여 권면해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권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모세의 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모세의 권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 권고를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 어쩌면 거기에는 자식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이런 권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네가 먹어서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도 짓고 그리고 거주하게 되었을 때 또 13절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이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일어날 결과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럼 뭐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17절 모세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고 아름다운 집에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가 이 재물을 얻게 하였다. 내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짐작하고 그 짐작에 근거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염려를 하게 되었을까요? 8장 2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절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두 번이나 거듭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한 행태를 보면 이후의 것도 굳이 고민하지 않고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원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마라라고 그랬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느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그 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느냐 하면 그날 그날 양식을 주시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그날 그날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 양식을 한꺼번에 많이 주겠죠. 그런데 그날 그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먹을 것 때문에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싫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얼마간 가다가 앞에 아낙 자손같이 여겨지는 아말렉 자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말렉 자손 앞에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껏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매 순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게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머리에 생각해 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똑같이 힘들 때마다 원망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삼척이라고 뭐죠? 뭐만 하면 삼척? 뭐 그런 척하면 삼척? 예, 네. 척하면 삼척이라고 과거 40년을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40년, 400년, 4000년도 알겠다는 거죠. 척하면 삼척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을 잘 모르나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척하면 삼척. 뭐 하다가 뭐 하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고 그런 지역 이름을 따서 좀 하는 건데 조금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리적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역 비하는 아니고요. 의도를 좀 살펴보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많아질지라도 네 은금이 증식될지라도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지라도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아낼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준 게 뭐 있어요? 내가 다 했지.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것을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일에 근거하여 마치 미래를 현재를 보는 것처럼 미래를 현재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일일까요? 그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탓,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흔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그래서 여차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날 낳으셨나요? 왜 힘든 이 세상에 나를 낳으셨나요? 그것처럼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나요? 차라리 부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라고 말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했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었다. 자기를 드러내기 쉽상이죠. 힘들 때의 마음과 해결된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이죠. 모세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세가 백성들의 현실을 염려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던가? 혹시나 이런 순간 저런 순간들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아내를 얻게 하셨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는 뒤로 해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만 모두 9차례 여러분 그 짧은 성경 속에 9차례나 들어가 있다면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죠? 모세가 그렇게 9차례나 그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라고 말했던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모세가 염려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한번 투영해 보고 나는 어떤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줬는지 권면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권면했나요? 11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권면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도록 이중부정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영어 성경들마다 좀 다르게 번역했던데 NIV는 be careful, ESV는 take care, 주의해라. 뭐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한 것, 이것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인가요?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14절 중간 여호와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는 어떤 분? 이끌어내신 분. 누구를? 너를. 어디서?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집에서. 종되어 살던 집에서 불러내어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대조가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로라고 하면 앞에와 뒤에가 대조가 되겠죠? 비슷한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종되어 살던 집에서 자유자의 집으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종이 있었죠.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주인처럼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자유자임을 기억하라.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와요. 그죠? 안식년 7번 지난 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어떻게 돼야 돼요?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그냥 하루 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 노예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싶겠어요? 토지는 많은데, 일꾼은 필요한데, 종으로 삼았던 사람 내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50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노예 해방, 종 해방시켜라. 만약에 너희 집에서 여전히 살고 싶어하면 주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나가봐야 주인 집에서 살 때보다 못할 것 같아서 당신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같이 살아라.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종으로 살던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자로 사는 세상으로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15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진하게 함으로써 인도해냈다.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인도해내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어디서? 단단한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물을 내게 하시며 너를 이끌어오셨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게 가능해요? 요즘같이 천공하는 기계, 그죠? 지하수 파는 기계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기술 개발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그 다음에 뭘 먹이셨어요? 무엇을? 만나를. 어디서?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어떤 만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기한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목적.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어려운 과정 통과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며 이끌어오셨던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뭘로 소개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14절 중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뭘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했죠.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이라고 소개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살펴볼 때 살펴본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뭐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 뭘 보고 믿을 수 있어? 불신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분명히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날 뭘 믿고 자기들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생활 청산하고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이렇게 말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전이 있겠죠? 이전에는 누구 때는? 아브라함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는 주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으면 언약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언약을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겠다?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뭐라고? 나는 여호와다.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다. 끝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해라. 전능의 하나님하고 여호와가 어떻게 다르죠? 여호와라는 말은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여호와. 자, 이전에는 언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뭘로 표현해요? 여호와로 표현하는 거예요. 빼내며, 첫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세 번째,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언약을 뭐 하시는 분? 실현하시는 분. 언약을 주실 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이제 그 언약이 실현될 즈음에는 여호와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중요하죠? 그런데 나하고 무관한 전능의 하나님. 이상하죠? 그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를 빼내고 나를 건지고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굳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다르게 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 짐작하시겠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실현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실현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예요? 존재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존재예요. 당신은 내 신부라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 잊지 않는 것처럼. 존재죠? 관계를 규정하는 존재의 의미. 영어로는 being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being. 상태 동사가 아니고 존재 동사예요. 존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어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명령하셨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을 세 번 말한 것일까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쭉 묵상해 오셨으니까 5장에 기록한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것을 다른 용어로 세 번 반복해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시도 잊지 말하는 거죠. 신명기는 열 가지를 기록했지만 그 열 가지의 열 가지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두 가지에 걸려 있죠. 두 가지는 뭡니까? 1번부터 3번까지 하나님 사랑, 4번부터 10번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살아가는 삶의 모양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어야 하겠죠. 세상의 삶은 어때요? 세상의 법은 내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안 돼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나의 권리는 내려놓아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죠. 세상의 왕은 군인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권좌를 유지해요. 그죠? 맞죠? 푸틴 대통령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한 20만 명 죽었나요? 20만 명의 남자들이 죽어나갔죠?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 더 차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요.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다른 점 비교가 되나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그런 생각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죽어서 가는 천당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모세는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삼가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진짜 멸망할까요? 멸망하긴 해요. 그런데 그 멸망은 백성됨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죠. 이것을 백성됨에서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고작 하나님의 계명 잘 못 지켰다고 백성된 자리를 잘라버리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나요? 그 실컷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기 백성으로 삼아놓고 좀 제대로 순종 못했다고 백성되면서 잘라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나요? 그런 허튼 짓을 하실 예수님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 건지셨으니 그의 생명을 아사스라도 그를 자기 백성의 자리에서는 지켜내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 권면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모세가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얼마일는지 시간이 얼마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내가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너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신명을 바치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몸들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너를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온 마음 온몸 다 드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나에게서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축사하시면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목적한 대로 너를 살리고 주려 배고파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 기도드리는 그런 일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여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이 토요일이죠. 설이 토요일이라서 가족들을 뵙기 위하여 여기저기로 이동하실 것 같은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고 그래서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아마 휴가를 지내실 것 같은데 주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전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더불어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1년을 헐었는데 12달 중에 12분의 1, 한 달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그죠? 후딱 지나갔어요.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한 달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면서 2월 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2월 달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8일 설 지난 다음 주일에 그 전주 서부 중앙교회에서 제자 선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목사님들께 좋은 동기 부여와 또 도전해드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표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모세가 권면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죽어가는 너를 살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